박홍매 중국어. 오늘은 어쨌든, 어차피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가 같음을 나타낼 때에 어쨌든, 아무튼 혹은 단호하게 긍정하거나 이유가 충분함을 강조하는 것을 나타낼 때 어차피 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反正이라는 부사로 표현합니다. 자, 예문 함께 볼까요? 잃어버린들 뭐 어때? 어차피 필요 없는 건데. 丢了又怎么样? 反正是没用的东西。 丢了又怎么样? 反正是没用的东西。 그에 대한 좋은 얘기 하지 마. 아무튼 난 그를 안 좋아해. 你别说他的好话了。反正我不喜欢他。你别说他的好话了。反正我不喜欢他。 그의 아이가 자세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스무 살은 안 돼. 我不知道他的孩子具体多大，反正不超过二十岁。我不知道他的孩子具体多大，反正不超过二十岁。 내가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묻지 마. 어쨌든 사실이야. 你别问我是怎么知道的了，反正是事实。你别问我是怎么知道的了，反正是事实。 나한테 아부하지 마. 아무튼 난 생각을 안 바꿀 거야. 别给我灌米汤了，反正我不改主意。别给我灌米汤了，反正我不改主意。 아이 참, 어차피 다 샀는데 너 그를 꾸짖어도 소용없어. 아이야, 反正都已经买了，你骂他也没用啊。 아이야, 反正都已经买了，你骂他也没用啊。 오늘의 단어 丢 잃어버리다, 버리다. 灌米汤 달콤한 말로 아부하거나 미혹하다, 비행기를 태우다. 주의 방법, 생각, 견해. 마 꾸짖다, 욕하다. 자,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? 함께 천천히 따라 읽어주세요. 丢了又怎么样？反正是没用的东西。丢了又怎么样？反正是没用的东西。你别说他的好话了。反正我不喜欢他。 你别说他的好话了，反正我不喜欢他。我不知道他的孩子具体多大，反正不超过二十岁。我不知道他的孩子具体多大，反正不超过二十岁。 你别问我是怎么知道的了，反正是事实。
你别问我是怎么知道的了，反正是事实。别给我灌米汤了，反正我不改主意。别给我灌米汤了，反正我不改主意。哎呀，反正都已经买了，你骂他也没用啊。哎呀，反正都已经买了，你骂他也没用啊。네오늘의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지금까지박홍미였습니다再见